야,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아침 또 시황을 보고, 오늘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 수, 목,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자, 그 이상로 맞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아침 시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밤에 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매그닌 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분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다만 이제 최근에 또 쉬었던 일라이릴리 이런 이제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더 확대가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고,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넷플릭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죠. 월마트 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만큼 이제 소비 지표가 최근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좀 주는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제 엑슨모빌 에너지주들이 어제 3%대 하락하는 모습이 또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중동 불확실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에너지에 대한 가격들이 조금 빠지면서 엑스모빌에 대한 주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고, 엔비디아가 전일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다 오늘 다시 3위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금 통신 장비 회사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양상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순환매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현재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24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관망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망세가 형성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까지 금리 인하가 100bp 이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깔려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나올 수 있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들, 그 카드들을 보시면,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대신에 이제 요 뒤에 별이 붙어져 있는 것은 점도표가 공개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 1일 날또 다시 한번더 금리에 대한 결정, 그리고 이제 12월 13일 날또 금리에 대한 결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금리를 100bp를 합쳐가지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가장 높게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현재 증시에서는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증시에 대한 상승을 이끌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본다면,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미국에서는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땡큐 바이든 물결이 또 상당히 감동적인 상황들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더또 순환매 여건이 좀 형성될 수 있고, 또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선망 증세를 조금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또렷한 부분으로 보여줬습니다. 뭐, 고마워요, 조, 라는, 것을 또 지지자들이 외치는 모습들이었고, 조금은 저도 보다 이제 감동을 좀 받았어요. 50년 동안 여러분처럼 저도 제 마음과 정성을 이 나라에 쏟았고, 바이든이 사실 정치 경력이 50년입니다. 그 지금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먼저 임명이 되면서 시작을 해왔고, 그 대가로 미국 국민들께서 저를 100만 원도 넘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지지를 해 줬다는 거죠. 상원에 있을 때 너무 젊었고, 왜냐?
최원소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29살. 자, 지금은 대통령직을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졌다. 좀 한편으로 슬프죠. 최고령 대통령으로도 선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얼마나 감사한지 아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 그만큼 감사하고 미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뭐 트럼프가 총에 맞으면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면, 이런 미국 민주당에서도 이런 바이든,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 역사상 상당히 임팩트 있는 인물을 부각시킴으로써 해리스도 그만큼 뭐랄까 이제 기적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인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개별적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 보는데 지수가 조금 제한되는 상황들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포인트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유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단에 대한 매물권력을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결국에는 돌파를 하겠지만, 당분간은 이 자리에 대한 저항구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아직 240선과 480선,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790에서 800포인트 정도가 잡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좀더 상대적으로는 코스피보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종목별로도 개별주들이 좀더 시장에서는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마찬가지 240선과 480선을 차트에 꼭 표시를 해놓고, 현재는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들이다. 우리가 코로나 재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진단 키트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음압병실, 그리고 전일은 또 콜드체인 관련주까지 움직였거든요. 그만큼 어떤 종목이 좋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가 이루어졌던 종목군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들 정도로 판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별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전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우선 이제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이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저는 이제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접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봤고, 자, 신신제약. 신신제약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첫 부재 시장에 대해서 뭐 상당한 캐시카우를 또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항은 이미 앞에서 돌파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지지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6,800원대를 어렵게 돌파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밟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 저는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또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어떻게 보면 이제 빅2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전력 설비 얘기를 하면 빅5 종목을 얘기하거든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 재룡전기. 근데 여기서 최근 가장 부진했던 기업이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2024년도에 8배 이상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더 나타났던 거지, 이 기업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수출 물량이 95%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미국 내에서도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 트럼프와 해리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해리스 쪽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 트럼프는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AI 시장이 확대가 됨으로써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됨으로써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전력 설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